수능이 끝나고 필자가 어쩌다 보니 한 수학 선생님의 회식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다. 제자들은 3명 정도 참석한 것 같고 나머지는 조교분들과 연구진분들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아무래도 평소에는 수업 시간에 인간 촬영을 하기도 하고 쉬는 시간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줄 서서 선생님께 질문하기에 수업을 오랫동안 듣기는 했어도 선생님과 대화해본 기억은 딱히 없었다. 선생님께서 자신에게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면 전부 대답해주신다고 하셨다. 뭐 수학 강사한테 궁금한 게 딱히 여자친구 있는지 물어봤다. 질문을 거땅했다. 연봉이 얼마나 질문을 거땅했다. 그럴 거면 그냥 처음부터 묻지를 말라고 하시지. 그래도 그냥 밥만 먹고 가기는 그래서 한 번 더 질문했다. 수년간 학생들을 가리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라고 물어봤다. 무조건 노력이 아니고 재능이라고 하셨다. 순간 필자의 길을 의심했다. 아니 이런 대답은 보통 강사 입에서 나오기 어려운 대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는데 거기다가 덧붙이셨다.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도 아니고 무조건 압도적으로 DNA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이들과 아무리 가르쳐도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였다. 그냥 초짜 강사도 아니고 수십 년간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보면서 나온 대답이 결국 유전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니. 강사 외압? 그때 당시까지만 해서도 조금 의문을 품었는데 최근에 한 인터뷰 기사를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솔직히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남들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머리가 좋아서 잘 풀리니까 꾸준히 했었던 것 같다.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잘하셔서 유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역시 지능도 유전이지. 아버지는 서울대 학습사 펄류대 박사 포항공대 교수. 누나는 서울대 전자전기공학. 시대가 달라져서 수석이 이제 팩폭을 하는 때가 왔구나. 이제는 다들 재능에 대한 영역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시대가 왔다. 그러나 여기 아직 시대에 저항하는 이가 있었으니. 재능이 아니라 그들은 공부법을 빨리 깨달았을 뿐이라고요.